책을 읽고 나서 어떤 사람이 그 책에 대해 물어보면 그거 재밌었어 혹은 나는 별로더라 뭐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읽은 어떤 책은 읽고 나서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몰입도가 굉장해서 순식간에 한 권을 다 읽어버리긴 했는데 이걸 재밌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붕괴방은 어떨까 궁금해졌습니다. 게시판 방송에 대한 후기는 자유 게시판이나 혹은 뭐 클럽에 많이 올라오긴 하지만 그건 뭐 각 에피소드에 대한 후기가 대부분이라서 게시판 방송 자체는 여러분께 어떤 방송인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에이 하고 말았어요. 뭐 이유야 어쨌든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기만 하면 굉장히 기쁜 건 사실이니까요.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이유로 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꾸준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 게시판 방송 37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플로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블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요입니다. 와. 와. 혼자 하는 이기군. 네. 미안해요. 아니, 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례가 올려갖고. 네. 일부러 걸리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네. 협동정신 발휘하는 거. 네. 자, 지난해 후기 한번 볼게요. 네. 세월호 봉사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후기를 진짜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뚱땡이님을 사장님이라고 부르시던데. 네. 정말 착취 많이 하셨나봐요. 네. 근데 그때는 정말 미웠는데, 뭐 또 좀 사연을 좀 더 많이 듣고 나니까. 네.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도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아, 지난 방송 때 선물을 또 준비를 해오셨었잖아요. 네, 그랬죠. 네. 그때 윤알밤님이랑 상의를 하셨나봐요. 네. 제가 머그컵 모은다고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선물 뭐 가져가지?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네. 아, 플로리님 머그컵 모으니까 그거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나봐요. 네. 감사합니다, 윤알밤님. 네. 잘 들어주시고 계시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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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감사하고요. 네. 네. 그리고 뚱땡이님께서 글쓰기가 이제 좀 평소에 어렵다, 클럽 가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네. 땅지행통 클럽의 테드님도 비슷한 이유로 음란변태당을 가입을 못하고 계신데요. 아, 그렇군요. 네. 저도 가입 못했는데. CC에서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도 하죠. 뭐 애들 노는데 뭐. 역시. 아, 그리고 아재분들이 마흔 넘어가면 신진대사 에너지 활용이 완전히 변하는 듯하다고 지난 방송에 대해서 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네, 서른 다르고 마흔 다르다던데. 네. 저도 공감하게. 네. 30. 누구나 죽어요. 야, 니들이 지금은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곧 죽어. 아니, 뭐 죽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그때 말을 해놓고 나서 네. 그때는 설명을 잘 못했던 것 같았는데. 네. 결정적으로 이제 기억력 감퇴라는 게 그게 아마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나이가 40이 넘으면 예전하고 다르게 정말 기억력이 감퇴되고 예전 일과 그 요즘 일 간이 막 뒤섞여갖고 예전 일이 오늘 뭐 막 한 엊그저께 일어난 것 같고 치매죠. 그렇죠. 네, 치매의 어떤 전조 증상 같은 건데 그 용량의 한계가 왔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뭔가를 기억하거나 이렇게 뭐 되새기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삭제를 좀 하시죠. 그렇구나. 삭제를 어떻게 해야 되지? 야동 없는데 나는. 그리고 지난해 얘기를 하다가 네. 한국인 최초로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후기 네. 얘기하기로 네. 했었거든요. 네. 그게 연작 소설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연작 소설이라는 게 이제 같은 주인공을 가지고 이렇게 한 편으로 쭉 이어진다기보다 여러 편을 이렇게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연작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채식주의자의 책 중에 거기에 한 세 편 정도의 스토리가 있어요. 네. 처음에 읽었던 게 이제 그 채식주의자였는데 네. 이제 한 여자가 이 내용을 말해도 되나? 예. 스포는 하지 말자. 예, 스포는 하지 말까요? 네. 근데 뭐 내용 자체가 뭐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보기는 애매해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체나 아니면 관점 그쵸. 같은 게 아마 네. 이제 그 맨부커상을 받은 이유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에피소드 채식주의자는 저한테는 그냥 약간 좀 심심했어요. 네, 거기 뭐 거대한 무슨 드라마나 뭐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 여자가 채식을 하게 되는 과정인데 네. 그게 약간 좀 기괴하게 좀 공포스럽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채식주의를 뭐 내가 무슨 뭐 녹색당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혹은 뭐 동물 보호주의 뭐 그런 거기 때문에 했던 게 아니라 물론 네. 그런 게 밑에 깔려 있긴 하지만 어느 날 이제 꿈을 꾸고 나서부터 채식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관점으로 좀 재밌었던 게 채식을 하겠다고 그 주인공이 딱 결정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해요. 분노? 네. 맞아요. 괜히, 네. 맞아. 그러는 것 같지 않아요? 괜히 참견하듯이. 그쵸. 그러면 안 되는 듯이. 잘났냐는 듯이 뭐 이런 것 좀 있는 것 같아. 그쵸. 예. 네. 그런 것들이 좀 재밌어요. 근데 거기서 그냥 너무 쉽게 끝나버려갖고, 지금으로서는 약간 리뷰하기 약간 애매해요. 나머지 그 연작의 그 두 편도 좀 마저 봐야, 제가 좀 더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그 연작 소설의 한 편인 그 몽고관점이라는 작품 옛날에 이상문학상을 받아가지고 네. 본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여자 캐릭터가 같은 주인공이라고요. 계속 그렇겠죠. 네. 뭔가 이렇게 건어물려 건어물려예요. 아.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이건 건어물려구나.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 여자가 계속 주인공인가 봐요. 아, 그럼 그런가 봐요. 네. 저 나머지는 아직 못 읽어봤고. 전 한 권을 다 읽었는데. 아, 다 읽으셨군요. 네. 사실 오프닝에 얘기했던 그 책이 이 책이에요. 아, 그렇군요. 읽고 나서 뭔가 빨리 읽어지긴 해요. 되게 네. 집중해서 금방 한 권을 다 읽긴 하는데 읽고 나서 아, 이게 재밌나 생각해 보면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게시판에도 이거 상 받았다고 하길래 보는데 모르겠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네. 뭐 각자 그 문체나 이런 걸 느끼는 거니까 아무래도 네. 소설이란 건 또 그런 게 크니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최근에 맨부코상을 받아서 화제가 됐던 거지 이게 거의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이라면서요. 네, 그 한강 작가도 자기가 했던 말이 좀 약간 황당하다라는 10년 전에 썼던 글로 이렇게 상을 받으니까 물론 기분이 좋겠지만 네. 네, 그 상을 받았다고 해서 꼭 모든 사람이 읽었을 때 공감이 되거나 뭐 재밌거나 그러진 않아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런 책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온 흰이라는 네. 책이 있는데 이 작가의 똑같은 작가의 네. 차라리 그 책이 좀 더 좀 뭐랄까 읽고 싶은 느낌 그런 게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책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정말 책이라는 게 재밌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보통 이제 고전 남들이 안 읽다 보니까 왜 안 읽을까 궁금해서 읽게 된 게 제가 고전인데 네. 고전을 읽다 보면 정말 야한 것도 많고 황당한 것도 많고 기괴한 것도 많아요. 특히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막 그런 것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고전들이 마치 훈계나 하고 되게 지루한 얘기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찌질하죠, 좀 찌질. 찌질한 인간 본성에 대해서 묘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예, 네. 그렇죠. 찌질한 뭐 인간들이 대체로 찌질하니까. 그러게요. 예. 네.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요. 아, 뭐 모두가 찌질하죠. 나 위아더 월드예요. 네. 아,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찌질한 거는 그냥 밑에 깔려 있는 거고, 그 중에 자기가 찌질한 걸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맞아. 찌질하지? 이걸 이렇게 숨기고만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이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나의 찌질함을 내가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그동안 어떻게 뭐 잘 숨겨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내가 직접 만난 나의 찌질함, 그걸 발견하고 나서부터 이제 문학은 시작되죠. 그 자기 찌질함을 인정, 찌질함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잘못? 그런 걸 인정하신 분이 있던데요. 그 게시판 아, 그 클럽에. 예,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다. 그때 예. 좀 욱해서 한 말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인정한 모습이 좋더라고요. 아, 이 정도면 뭐 찌질하다고 말을 할 붙이기도 그렇지 않은 경우였고요. 그 제목이 일변화 매가리면 때려도 되는 건가요? 라고 아마 제가 지난 방송에서 네. 제가 선정했던 게시물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댓글을 이제 달아주셨죠. 그 공법으로 뭐가 안 되면 사법으로라도 해결을 해야겠죠. 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뉘앙스로 글을 남겨주셨던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유산균님. 예, 그분이 이제 저희 본격 게시판 방송 클럽에 들어오셔갖고 네. 첨언을 좀 해주셨더라고요. 네. 친절하게 밑에 여섯 줄 요약도 있어요. 네, 그거 한번 읽어주시죠. 친절하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어떤 사회에서 사적 제재가 횡행한다면 그 사회의 공법 작동에 문제가 있는 거다. 네. 한국은 혐오주의를 통제할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사적 제재가 작동한다. 혐오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다. 일베충들은 혐오주의를 정체성으로 하고 있다. 일베충이 세상으로 기어나오는 걸 그냥 내버려두면 큰 문제가 된다. 얘들을 막을 법이 없다면 최소한 얘들한테만큼은 사적 제재의 작동을 묵인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면 약간 약한 모습 유유 남겨주셨어요.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고 봐요. 아, 가만 있지. 예. 본인이 이제 그런 혐오주의에 대한 이제 어떤 우려가 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도 우려가 크다 보니까 공법이 안 되면 사법으로라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렇게 의견을 남겼는데 사람들이 한 줄만 보고 좀 오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더 남겨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딱 부딪히는 게 혐오주의라는 게 당연히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은 거고 뭔가 나쁜 거 같고. 근데 이게 또 그 인간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네. 거기랑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혐오라고 하는 게 자체가
그러니까 폭력을 행사를 하는 건 이제 범죄가 되지만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욕하거나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게 개인의 자유의 영역이거든요. 네. 사상의 자유. 예. 만약에 이 혐오주의라는 게 예전에 무슨 뭐 조선시대 무슨 뭐 노예제 신분제가 있었던 시대에 노예를 해방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노예와 일반 시민이 평등하게 사는 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네. 그걸 만약에 누군가 혐오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도 거기서 욕을 먹을 수 있거든요. 얘는 혐오주의자다라고 어떤 사회 시스템에 대한 네. 그런 거기 때문에 혐오라는 게 혐오라는 말 자체는 뭔가를 나쁜 거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맥락을 살펴봐야 그 혐오라는 게 뭔가 의미가 있고 그렇죠. 예, 그걸 일단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설령 일베나 매갈처럼 이건 일베나 매갈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뭔가 옳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런 혐오인 것 같잖아요. 완벽하게 나쁜 혐오. 근데 그거 뭐 자체도 자기 스스로 할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되고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그 찌질함을 나의 찌질함을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야, 근데 초장부터 이렇게 꼰대 생각하니까 내가 다 민망하네. 예. 예,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혐오주의는 물론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무언가를 혐오하는 것 자체를 제재할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거를 깨닫고 하는 것밖에는 그걸 법으로 정해갖고 제재를 가하거나 그러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다음 후기는 네.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신 건데요. 오늘 방송도 되게 은혜로운데 아, 예. 붕괴방 삽입곡이라고 또 어떤 분께서 찬송가 맞나요? 네. 이제 배경음악으로 깔려있는 걸 또 캐치를 하셔가지고 어떤 곡인지 올려주셨어요. 네. 네. 내 진정 사모하는 이라는 제목인 것 같은데 아, 유명한 곡인가 보죠? 찬송가 88장이라고 아. 하네요. 아, 그렇군요. 저도 교회를 안 다니니까 몰랐는데 네. 네. 어떻게 아셨지? 진짜 그러게요. 듣기만 하면 딱 아시나 봐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네.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수도. 네,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무슨 뭘 사비였지 제가. 저도 처음 뭐지 이거 오프닝곡 뭐 약간 편곡된 그쵸. 건가 막 이런 네. 생각하다가 보니까 아 그런 오프닝곡 제목 뭐냐는 질문도 있었어요 클럽에. 아 맞아요. 유튜브 라이브러리라고 거기에 무료로 쓸 수 있는 음악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 중에 하나인데. 제목은 달링 렌치라는 곡인데 제가 남겨드릴게요. 뭐 무료로 쓸 수 있는 곡이라 골라서 어울리는 것 같아서 플로리님 목소리에 어울리는 것 같아서 골랐던 곡이었어요. 네. 아 그리고 또 저번에 쿨게 게시판 하면서 그 모회원이라고 글을 소개했는데 네.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모회원이요? 네, 모회원. 네. 그냥 그 플로레님도 자주 그러시길래 제가 굳이 닉네임을 말하는 것보다는 모회원으로 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구나라고 나름 생각하고 네. 그냥 모회원이라고 하면서 넘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모회원이라고 언급된 당사자분이 네. 아, 나 모회원이라고 언급됐다고 내 아, 닉네임은 모회원? 네, 내 이름은 뭐 내 닉네임은 볼드모트냐 볼드모트냐 아. 언급도 안 되냐 이름을 언급할 수 없는 사람 네, 아.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금돌이님 네, 그래서 사람들이 금몰이냐고 금몰이 아저님 그래서 아. 아, 하셨는데 네, 그렇죠. 차 사신 네. 네. 아, 중요하죠. 네, 중요한 거예요. 아, 옛날에는 이런 걸 이렇게 챙기고 그러면은 뭐 조존하게 이런 걸 하려고 하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자신이 모회원이라고 언급되면 내일인데 네. 내가 차 샀는데 네. 모회원이라고 하면은 아, 물론 금돌이님도 이거에 대해서 별거 네.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그런 척만 했겠지만 근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누군가 불러준다는 거. 김춘수의 꽃 있잖아요. 김춘수의 네. 꽃. 네,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모회원이라고 언급을 하는 경우는 보통 언급을 했을 때 이분이 살짝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하거든요. 조금 배려죠, 그거는. 네. 그럴게요. 네. 차 사셨으니까 뭐 차 태워달라는 댓글에 차를 왜 태우냐고 막 이러시던데. 아, 그때 새 차 사신 분이 금돌이님이셨군요. 네. 네. 다음부터는 언급을 좀 많이 해드리는 걸로 하죠. 네. 네, 다음은 공지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 신규 클럽이 있습니다. 네. 88당이 생겼어요. 88당이요? 네, 88년생 딴게이들의 친목 클럽입니다. 아. 예전에 SLR에 88당이 있었는데요. 네. 아마 그쪽에 이제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옮겨오신 것 같아요. 아. 근데 클럽장님이 개설된 걸 모르시는지, 개설이 된 지 며칠이 됐는데 아직 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있네요. 이제 있어요? 네, 설문님인데 요새 자계에서 정말 설문을 하시는 글을 많이 남기길래. 니까 마시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88당 당주님이시네요. 예전에 88당이 진짜 활발한 당이었거든요. 그때도 88년생이었던 거예요? 네네. 그때도 그랬는데 88학벌 아니라 88년생. 아 저는 요즘에 그 응답하라 1988 네. 그걸 안 보다가 저는 최근에 그걸 보게 됐어요. 정말 딱 내 나이 때 제 세대 얘기여갖고
한번 보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거. 쭉 보셨어요? 네, 지금 마지막 편 하나 남겨놓고 지금 안 보고 있어요. 그래요? 88년도에 그 올림픽 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인가요? 저도 안 봐서. 그랬죠. 그러니까 88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88년도에 저는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거기 그 막내. 그쵸. 노을이 정도? 노을이 네. 정도 아마 나이 때인 것 같은데. 네, 그때 얘기하나서 되게 재밌어갖고 저는 88당이라고 해서 혹시 뭐 응팔 팬클럽들 뭐, 아, 네, 뭐 그런 건 아니네요. 김세셨어요. 네, 그러게요. 거기 만약에 그거 있으면 이제 저도 가입했을 텐데. 신무룩. 아재들 신무룩한 네. 소리가 들리네요. 엄청 울었어요. 여튼 방송 들으시는 88년생 분들 중에 친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친목을 안 하는 분요? 원하는 분. 아, 원하는 분. 오늘 네. 발음이 새나요? 아, 내 귀가 이상한가 봐, 정말. 죽어버릴까 봐, 그냥. 웃으면 안 되는데. 그냥 콱 죽어야지, 이런 말. 제 3대 거짓말. 안 돼요. 아, 늙으면 죽으라는 게. 아, 제 3대 이게. 거짓말이죠. 네. 늙으면 죽어야지. 월요일에 그 얘기 꼭 해주세요. 아, 맞아요. 월요일 강의. 아, 그때 우리 또 강제적으로 네. 하는 거 아닌가, 이거? 그러게요, 월요일 날. 아, 근데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그쵸, 뭐, 좀 지난다면. 네. 그쵸. 네. 그쵸. 네, 다음 또 생긴 클럽이 딸바보, 아버지들을 위한 딸바보당이 생겼습니다. 여기도 역시 해당이 안 되시네요. 그렇죠. 네. 네, 제 인생에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여기에 아들 카테고리도 있대요. 네. 아, 그래요? 예, 네, 없네? 아, 뭐지? 아, 왜냐면 자기에서 봤거든요. 아들은 뭐 하면서 유유하니까 아들 카테고리도 있어요 라고 본 것 같은데 지금 그래요? 보니까 없네. 꿈에서 보셨나 봐요. 꿈에서 봤나 봐. 여튼 딸 자랑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클럽인데 네. 아들 바보당도 하나 생겨야겠네요. 아들들 괜찮아요. 나 우리 아들들 이쁜데 왜 그러지? 아, 저 여기 클럽장님은 경은 아빠님이신데 네. 소얌소얌님이라고 자기에서 아 진짜 이분은 진짜 못 말리는 딸바보다라고 생각했던 어느 분이 분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일까 하고 봤는데 왜 그분도 홍보도 해주시더라고요. 딸바보가 생긴 거에 대해서. 부당주님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딸 사진을 진짜 자주 올려주시는데 네. 막 삐진 모습도 귀엽다고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일부러 아빠들 이렇게 화내게 딸들 이렇게 약 올려가지고 그런 표정을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짓궂은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뭔가를 사랑하면 바보가 될 수 있죠. 네. 네. 아, 그리고 어제는 제1회 애묘당 오픈 모임이 있었습니다. 28일에 오후 4시부터 벙커1에서 있었다는데요. 어제 보리를 그렇게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애묘당이면 각자 키우는 고양이를 뭐 좀 대동해서 오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저는 고양이 카페로 이제 모여서 가실 줄 알았더니 족발을 드시러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족발을 먹고 난 후에는 건너편 술집으로 또 이동을 하시고 고양이를 새벽에 들어가서 한... 후기를 남기시고 네. 네. 고양이는 상관이 없어. 네, 애묘당 정모가 아니라 주당 정모인가 싶었는데 네. 잠퉁이라는 회원분이 고양이 사진을 인쇄소에서 고퀄 사진엽서로 인쇄를 엽서. 하셔가지고 배포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게 다행히 이제 애묘당 정모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는 유일한 네 일이었습니다. 뭐 사실 클럽이 다 그렇죠. 뭐 애묘든 뭐 애견이든 뭐 아까 뭐였죠 딸바보 그런 거든 뭐든 결국에는 술 먹으려고 하는 거죠. 술 먹으려고. 그냥 주당이라고 하는 거에 그냥 여러 가지 변주일 뿐. 본질은 주당. 네. 하여튼 즐거운 시간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네. 빅크린 투쓰리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네, 본격 게시판 브리핑 학계 브리핑입니다. 5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 게시판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한 주 동안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5월 24일에 철없는 중년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조중동이 침묵한 영국 왕실이 노무현 대통령을 초청한 진짜 이유라는 제목이고요. 네. 조회수는 12만 3,101이에요. 오, 엄청 높네요. 네, 엄청 많아요. 네. 펌글인 것 같아요. 본문을 네. 그대로 긁어오신 것 같은데 밑에 링크가 있고요. 내용을 뭐 조금 요약을 해드리면 영국 왕실은 민주주의에 공헌한 사람을 국빈으로 초대하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처음으로 국빈으로 초대를 받아서 아주 극진한 영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정확하게 보도된 바가 없어서 원글의 글쓴이가 방문 내용과 초청 당시 사진들을 정리해서 올려놓은 걸 이렇게 긁어오셨는데요. 네. 좋은 내용이긴 한데 중간에 국빈이랑 귀빈이 좀 혼용이 되어 있고 사실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먼저 언론에 보도가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 공중파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다고 또 댓글이 달렸고요. 네. 다른 댓글을 보면은 영국 현지에서 살다 오신 분이 잘못된 정보를 정확하게 또 바로 잡아주신 게 있어요. 네. 과거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공헌한 귀빈 자격으로 방문을 한 것이고 네. 박 대통령은 그냥 국빈 자격으로 방문을 한 거라고요. 네. 국빈은 세계 정상들이 많이 초대가 되는데 귀빈은 정상들이 초대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에 공헌한 사람들이라서 그렇군요. 그렇다고요. 네. 귀빈 초청이었기 때문에 버킹엄 궁전 앞에 일명 왕의 길이라고 불리는 더 모래 태극기가 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귀빈이라서. 귀빈이라서. 네. 네. 그러니까 국빈이라는 건 약간 좀 행정적인 어떤 그런 초대였던 것 같고 네, 네. 귀빈은 그야말로 그 사람이 뭔가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렀던 뭐 그런 느낌이네요. 현지 분들도 더볼에 태극기가 달린 것은 살면서 처음 봤다고 굉장히 벅차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국빈은 뭐 1년에 한 번이라고 적혀있는데 1년에 두 번이라고 하고요. 숙소도 귀빈은 버킹엄 궁전 안에서 지낼 수 있고 국빈은 호텔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네. 귀빈으로 초청되는 건 정말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네. 저도 본 거는 같은데 네. 예, 저도 가물가물해요. 늙어갖고 있지. 네. 오늘 되게 자학하시네요. 내일 준비인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미리 감정이입을 이렇게 쫙 해놓고 내일. 아 근데 뭐 내일 강연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다음 한 주 동안 가장 추천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5월 27일에 초사 잉여인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네. 한 번씩 추천수가 가장 많은 게시물로 이런 글이 올라오는데 이번에도 올라왔어요. 박근혜 이 땡 같은 땡아 라는 게시물이고요. 네. 네. 추천수는 263개입니다. 두 줄의 짤막한 욕설과 함께 오늘 네. 일하다가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절로 욕이 나와서 이렇게 글을 쓰셨다고요. 1년에 욕 한 10번 정도밖에 안 하는데 오늘 그 한 번을 채우셨다고 네. 쓰셨습니다. 네. 그래 저 욕해야죠.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인데요. 뭐. 그래요. 근데 다만 이게 정말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상대방이 여자다 보니까 네. 욕설을 해도 좀 약간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아. 저희 딴지도 그래요. 예전에 그냥 남자들 뭐 이명박이나 이제 뭐 그럴 경우에는 김영삼 막 그럴 경우에는 네. 정말 마음껏 욕을 했었거든요. 근데 예, 네, 여자분이 되다 보니까 그렇구나. 저희가 여자분들한테 되게 조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때 딜레마였어요. 그때 네, 그 대통령이 취임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되고 나서 욕을 하긴 해야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마면서. 이거 지난주에 박근혜 네. 아프리카 갔다 와가지고 회의 또 가냐 또 아프리카에서 뭔 짓을 하냐 뭐 이러면서 그 네. 이 욕 말고 이 땡 같은 땡년 이거 말고 아 땡년 네. 아 땡 같은 땡아 이거 말고 네. 짤막한 욕설 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난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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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봤던 것 같아요. 학계로 막 올라가고 학계로 네. 네. 깜짝 굉장히 분노들 하시더라고요. 학계 간 분들 약간 또 좀 마음이 선을 했을 거야 아마. 이걸 지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이게 잘못된 세상이죠 이게. 네, 다음 한 주 동안 가장 댓글 수가 많은 게시물은요. 또 되셨어요. 5월 26일에 라면 먹고 갈래님께서 아로니아 열흘 분 증정 이벤트 달립니다. 를 쓰셨는데 또 댓글 수가 많은, 가장 많은 게시물이 선정이 됐고요. 이러다가 이제 매주 이벤트를 하셔서 매주 선정이 되는 거 아닌지. 아, 그러면 그거는 빼고 해야겠네요. 만약 그런 이벤트적인 것들은 좀 빼고. 네. 네 다른 것들로. 이미 한번 소개됐던 얘기기도 하고. 네. 거기서 댓글 다시는 분은 자기 의견을 뭐 표출했다기보다 손든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손든 거는 뭐. 네. 다음부터는 그 다음 게시물로 선정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예. 어쨌든 이번 주에는 라면 먹고 갈래님께서 쓰신 글이 최다 댓글 게시물로 선정이 됐어요. 420개. 네. 장사 열심히 하시네요. 아, 그래야죠. 네. 그러게요.
네, 다음은 주간 이슈입니다. 이번 주는 뭐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이야기거리가 많아졌다기보다 게시판 내에 던져진 어떤 떡밥에 네. 대해서 토론 분위기가 주로 형성이 됐었는데요. 진짜 그랬어요. 지난주 이슈 때 말씀드렸던 강남역 살인사건 이야기가 이번 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랬죠. 네. 이에 대해서 남염, 여혐 분위기 조성으로 사회적 논란이 있는데 대부분의 딴지 회원들은 게시판 내에서 그래도 비교적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네. 몇몇 회원들은 뭐 여혐의 입장에서 또 뭐 남혐의 입장에서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자제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또 네. 회원들끼리 본인의 편견이나 잘못된 사회적 인식 같은 걸 바꿔보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서 아 역시 아재들은 아재들이 모인 공간이 이렇게 신사적이구나. 아재들은 현자들이구나. 네, 생각을. 왜 현자가 됐지? 강제 현자. 네, 근데, 근데 저 궁금한 게, 이게 저도 그러니까 여혐 범죄다라고 경찰에서 규정하기를 바랬잖아요. 네. 이제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그 여혐 범죄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여혐의 의미가 뭔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인식을 못했던 건지, 왜 자꾸 여혐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싶은 건지 제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왜 그걸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은지는 이해가 네. 안 돼요. 그냥 여성이 사회적 약자일 뿐인데 그냥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여성을 미워하는 사람의 범죄다. 그러니까 네. 여성을 뭔가 그 같은 인간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열등한 인간으로 본달지 뭐 이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그런 범죄를 유발했다. 뭐 이제 그렇게 보자는 건가요? 맞나요? 제가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여혐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그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브리핑에서 네. 그 남자가 자신에게 이제 막대하는 여성? 자신을 여성, 무시하는. 네. 무시하는 여성? 네. 뭐 그런 게 너무 싫고 또 뭐 여성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네. 있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찰 측에서는 그런 마음 자체도 이제 정신병으로 인한 그런 걸로 기인해서 사건이 발생을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신병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그 사람이 뭔가 그 생각하는 능력이 상실됐으니까 약간 피해망상 같은 그쵸. 그런 걸로. 예. 근데 이제 그 여혐 범죄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거는 이 사회가 이미 사회 구조 자체가 아니면 사회의 어떤 그 철학 자체가 여성을 늘 친절해야만 한다거나 여성성을 가지고 뭔가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심어놓고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남녀 평등 자체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혐 범죄다. 그래서 그럼...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 뭐 그걸 의미하는 거겠죠 아마? 아니 저는 자꾸 여혐 범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해져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까처럼 편집장님 말하신 것처럼 처음에 혐오하는 거는 제 개인의 자유인데 네. 지금 이런 일처럼 혐오로 인해서 이런 위험한 일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저번에 유럽에서도 있었고 백인 우월주의로 해서 네. 그런 혐오가 높아져서 백인이 아닌 사람들을 막 죽이고 이런 일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네. 서방 세계에서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사실 그런 생각 자체는 자유지만 뭔가를 혐오하고 이런 건 자유지만 그런 게 이런 폭력으로 나타나버리면 위험해지니까 사회가. 그렇죠. 저는 그런 네. 생각도 들어요. 사람들이 매번 생물학적 약자인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딱히 나아지는 그런 모습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강력범죄는 계속해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여혐으로 몰아서 이를 키워서 뭔가를 좀 더 나아지게 만들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 그럴 수도 있죠. 약간 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라면 네. 이게 좀 더 오바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어쨌거나 오바를 하는 게 사회를 좀 더 진보하게 만드는데 어느 정도 더 효과적이다. 그것도 맞거든요. 문제화 시켜서 더. 그렇죠. 네. 예. 만약에 그런 관점이라면은 공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예 그냥 남자들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여성을 열등하게 본다랄지, 아까 인종주의나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여성 혐오주의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예, 또 오히려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반발심을 더 크게 그러니까. 또 그쵸. 불러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실제로 그러기도 하고요. 네,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 여혐 범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여혐이 대체 어떤 기준인지 제가 그게 좀 살짝 궁금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뭐 지금 대표 단체가 그 조성된 것도 아니고 네. 여기에 뭐 대표장이 있는 것도 아니어갖고 공식적인 의견을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다 보니까 네. 네, 그게 좀 이렇게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공식적인 어떤 입장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네, 다음 24일에는 간만에 숫자놀이. 를 했습니다. 눈팅하던 딴게이들이 순식간에 몇백 개의 글을 올리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200만 번째 글이 나왔어요. 아 그러네요. 네. 200만 개. 당첨되신 분은 알리카페라는 분이고요.
이 영광을 병원에서 누워 계실 개발 선생님께 돌리겠다고 하시면서 네. 너무 기쁜 나머지 닉네임을 200만으로 바꾸시고 200만 기념 마켓 구입 인증까지 올리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0만 게시글 당첨자를 위해서 네. 회원들이 자체 경품 이벤트를 또 벌이기도 했어요. 네. 아, 그렇군요. 유날밤님이 뭐 티셔츠, 네. 머그컵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뭐 가지고 계셨나봐요. 그래서 200만 1번 잭을 네. 그분이 0416 뭐 이렇게 해서 날짜를 적어주셨나 봐요. 제목에. 그래서 그분께 드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뭐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굳으셨네요. 네, 다음으로 노총각 노처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요? 네, 그래발단은 모 회원이 여자 나이 33이면 많이 급한 나이인가요? 어서 발단. 빨리 남친 사귀어서 결혼해야 하는 나이인가요? 라고 묻는 글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해당 글의 댓글에는 결혼이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없지 않냐.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네. 서두를 때가 됐다. 늦어지는 나이다. 뭐 혹은 원하는 결혼은 불리해진다라는 댓글도 많이 달려서 상처를 받은 처자 단계이들이 또 글을 많이 올리기도 했어요. 33살이면 뭐 10년도 더 전이네. 와, 정말 33살이면 괜찮은 나이 아닌가요? 네. 여기에 가세해서 미혼인 남자 딴게이들도 상처를 받고 글을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결혼을 원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분들, 뭐 혼자 사는 게 좋아서 결혼을 하지 않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게시판에 올라왔었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건요. 밖에 나가면 20대부터 왜 결혼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딴게는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30대 분들은 노총각 노처녀 축에도 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듣자마자 확 그냥 분노가 치밀했네. 왜 분노하시죠? 30대면 얼마나 좋은 나이에요. 네. 근데 아마 50대 분들은 또 저한테 그러시겠죠. 네. 나이가 무슨 벼슬이야. 네. 상대적인 거죠, 사실. 네. 이건 뭐 자신의 목표나 혹은 뭐 정답이 결혼이 아니라면 사실 노총각 노처녀라는 단어는 네.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그냥 관습적으로 쓰는 거죠. 네. 아무튼 그것 때문에 뭐 미팅을 시켜달라 뭐 이제 그런 의견도 좀 올라왔던 것 같았는데. 이전에 벙커원에서 뭐 미팅을 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벙커원 미팅 네, 했었죠. 네. 그건 유료였고요. 아, 그래요? 네. 그 게시판에서 좀 연애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짜증나 죽겠어요. 글 많이 올려야겠다. 네. 아니 간혹 그 게시판에서 만났다 뭐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저 이제 저한테 인사를 해요. 인사를 하러 오기도 하고 그래요. 진짜 짜증나. 네. 남의 게시판에서 뭐 하는 짓이야 대체. 왜 연애질을 하고 그래. 예전에 이제 벙커 미팅에서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 네. 후기를 또 남겨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예. 그 글을 보면 미팅이라지만 혼기가 꽉 찬 30살 중반, 30대 중반이 주류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뭐 총수님이 직접 와서 사회를 보기도 하셨다면서요? 뭐 사회라기보다 이제 한번 그 찬조 연설처럼 이렇게 뭐 해준 적이 있었죠. 네. 그리고 무려 개그맨이 와서 사회를 보기도 하고. 네, 그때 그 전담 진행자가 있었어요. 야. 뭐 미팅에서 만나서 실제 결혼한 커플이 또 여러 생기기도 했다는데. 네,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조건 좋은 남녀가 모인다는 소문이 외부에 돌게 돼서 이게 뭐 낙곰수 한번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이 조건만 보고 네. 조건을 찾아서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이 생겼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네요. 벙커 미팅이 이제 그 폐지가 됐던 거는 네. 초기에 이제 다양한 컨셉을 했었거든요. 유부끼리 한 적도 있었어요, 아마. 아, 돌싱이 있었고. 아, 유부는 아니네요. 돌싱이 있었고. 큰일 날 그냥. 아니. 어차피 그 미팅이 무슨 뭐 결혼을 전제로 한 미팅도 아니었고. 그냥 정말 미팅이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 근데 참가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정말 짝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뭐 그 속마음까지 이해해 줄 필요는 없으니까. 네. 어쨌거나 다양한 컨셉으로 저희가 했었다가 이제 그걸 담당했던 우리 그 배프로. 네, 우리 배프로께서 사람들이 너무 중복된다. 아, 오는 사람 또 오는 사람. 네. 그런 얘기도 있네요. 네, 네. 그런 부작용 때문에 일단은 지금 멈췄고, 근데 이제 좀 물이 갈렸잖아요.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새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 지금이라면 다시 해볼 만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유료로 해야 돼. 남녀 비율이 적절히 올려나? 이런 거 하면? 예전에 항상 뭐 한다 그러면 남자만 막 본다 그러고. 뭐 참가 신청을 받을 때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 이렇게 받으니까요. 네, 저희 쪽 회원분들, 여성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편이에요.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아까 뭐 조건 얘기도 나왔었는데 아마 저희 쪽 벙커 미팅이 잘 됐었던 가장 중요했던 요인은
생각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마. 어쨌거나. 그게 무슨 뭐 조건이 뭐, 뭐 직업이나 뭐 무슨 뭐 외모나 그걸 따지기 전에 정치적인 뭐 방향성, 뭐 가치관 그런 것들이 다른 커뮤니티보다는 좀 이렇게 걸러져 갖고 지금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 좀 신뢰감?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물론 그렇다고 그게 다 해결해 주진 않아요. 생각이 비슷한 거 오늘 근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생각이 비슷하다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러려면 그게 좋으려면 이제 자기 생각이 어떤지를 한번 거울에 좀 비춰봐야 될 거예요. 네. 네, 어쨌든 학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쿨계 네. 브리핑 해주시죠. 네, 학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뭐 지난 주에는 무슨 떡밥 하나 부러지면 다들 그거 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네. 노천이 노 총각도 떡밥 중에 하나였고 네. 카드 결제, 카드 수수료도 떡밥 중에 하나였는데 오히려 너무 핫해서 소개할 글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중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 한 분의 글만 일단 소개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이 카드 수수료 논란은 뭐였냐면 결국은 정부의 정책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왜 카드 수수료를 네가 내냐 내가 내냐 뭐 우리들끼리 싸우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내가 결론 내준다 뭐 이런 글도 올라오고요. 네. 그랬는데 철자재 도소매 하시는 분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네. 카드 환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경비, 운반비, 유지비 따위 전혀 고려 안 하고 100만 원 팔면 10만 원이 남는데요. 그래서 카드 결제 받아서 수수료 빼고 나면 마진 0원인 경우까지 있대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감사하답니다. 예, 수많은 업체 중에서 수많은 그 이 철자재 도소매 업체 중에서 네. 정말 많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 자기한테 온 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예, 맞은 0이 되더라도 녹 쓸고 먼지 쌓이고 이런 것보다 나으니까 거래처 하나 트는 의미로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드 환영하고 그냥 현금으로 하시면 물론 작은 부속들 서비스 더 드리기도 한다고 하면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댓글에 번창하라고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 글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네. 정년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번창하시면서 다른 뭐 큰 마트나 이런 데 지지 않고 번창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들고요. 네, 되게 훌륭한 마인드네요. 이게 장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어떤 그 강력한 의무감, 뭐 비장함 때문에 네. 뭔가 남지 않는 장사를 어떻게 하냐. 라고 무슨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 이제 사업 망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제 관점에서는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사람들과 뭐 연애를 한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을 사귀는 거죠. 내가 이런 물건을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나한테 이거를 구입을 해줘라. 그 사람을 사귀는 어떤 과정도 역시 그 사업이라는 게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뭔가 자기 수지 타산에 대한 계산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게 결국에는 사람들을 계속 오래 가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좀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그게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영업 마인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자영업자들이 많은 공동 좀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 같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게 네. 하려면은 자기가 어쨌거나 당장의 장세가 안 되면 오늘 벌어서 오늘 하루 먹고 사는 이제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네. 그것 자체도 좀 언감생심이겠죠.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뭐 사귄다라는 게 뭐 이제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좀 문제점도 분명히 있긴 할 텐데 어쨌거나 장사가 됐든 사업이 됐든 아니면 연예인 생활을 하는 거든 뭐 작가 생활을 하는 거든 결국에는 내가 뭔가 취급하는 물건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뭔가 엮이게 하는 거 그게 사업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본질인 것 같거든요. 예, 그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딴지 마켓도 그렇거든요. 기승전 마켓. 네. 또 이번 주 월요일에는 KBS 프로그램 우리말 겨루기에 한 딴계 분이 출연해서 네. 우승 여부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딴계에 출몰했다고 하면서 공중파에 네. 아 그랬어요? 네, 네. 그런 글들을 올려주셨어요. 네, 데니님이라고 저도 얼굴을 한번 뵌 적이 있는 네. 여성 회원분이신데 네. 가정의 달 특집으로 가족 팀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그 프로그램이 네. 진행이 됐나 봐요. 네. 그래서 디니님 가족 세 분이 나오셔서 우승까지 갔어요. 아, 그래요?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사실 결국 최종 우승이고요. 그리고 네. 그 달인 도전이라는 게 있는데 네. 달인 도전을 하면 이제 그 상금이 두 배가 돼요. 네. 그 달인 도전에 실패를 하셨더라고요. 아쉽게. 아. 그래도 이제 우승 상금 100만 원가량을 받으신 것 같고 네. 이게 7시 35분에 방송을 하는데 10분 뒤인 45분에 네. 발견하신 분이 글을 처음에 올려주셨어요. 챙겨보시는 분이신지.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이제 TV를 보고 있는데 익숙한 옷이 나오는 거예요. 디니님께서 이제 촬영을 하고 나서
자기가 입었던 옷, 페어로 리본 이렇게 배지가 이렇게 달려있는 옷을 이렇게 찍어서 인증하신 적이 있으시구나. 인증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우리말 겨루기가 나오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익숙한 옷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설마? 예. 이러고 봤는데 왔더라고요. 아, 보셨구나. 그래서 디니님이 올려주신 전까지 사람들이 목격 뭐 이런 식으로 글들을 올려주셨는데 결국은 디니님이 보신 분 하면서 우리 그 영화에 그 번쩍 하면은 기억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글자를 올려주시면서 약간 잊어주시라 이런 식으로 올리신 것 같은데 저도 잠깐 인터넷 올려진 거 봤는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최종 우승인 거잖아요. 마지막 문제가 정말 어려웠던 모양인데 한 가지만 소개를 하자면 그 머리 부시시 할 때 그 부시시가 틀린 말이에요. 부스스죠. 네, 부스스나 푸시시래요. 또 뭐 띄어쓰기 같은 거 좀 틀리고. 아, 띄어쓰기 어렵죠. 네, 그런 거 해서 결국은 이 달인 도전에는 실패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검정색 옷에 이렇게 노란 리본 달고 오셔가지고 딴기 분들이 좋다. 뭐 카메라 많이 잡혔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그러네요. 경사였네, 진짜. 네. 그리고 그 우리 자정에는 새벽반에 그 하지 마루요라는 글이 올라오잖아요. 민호루님요? 네. 그게 민호루님이 원래 원조였는데 네. 근데 지금은 다른 많은 분들이 12시가 딱 되면은 맞아요. 이제 누가 안 올리는가 싶으면 눈치 게임처럼 올리시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마루가 그 일본말로는 그 시작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 애니메이션에서 제목이기도 했던 그 하지마루 오덕들이 그래서 이제 썼던 건데 그게 하지 말라면 하지마루요 이런 식으로 약간 하지 말라는데도 시작한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어서 더 재밌게 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혹시 그 낮밤 바뀌어서 생활하신 적 있으세요? 있죠. 예. 그렇죠. 뭐, 예, 저도 있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새벽반에 이렇게 활발하게 이런 인사말로 시작을 하는데 네. 아침 7시에는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전 7시 정각 아침이 되었습니다. 마피아들은 서로를 확인해 주세요. 라는 글이 오전 7시 정각에 올라오더라고요. 아, 마피아 게임에 대한 네, 마피아 게임을 인용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오전 7시쯤은 정전되는 시간 중에 하나잖아요. 붉은 만큼 가장 활발하지 않을 시간인 것 같은데 그 시간대는 네. 4시에서 6시 사이에요. 네. 네, 그 시간이 가장 글이 안 올라오는 시간이죠. 그쵸, 7시는 이제 슬슬 출근도 네.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 많아요. 그쵸, 이제 페인들은 좀 잠잘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겹치면서 말씀하신 대로 4시부터 6시가 조금 글이 없지만 이제 7시는 뒤바뀌는 거잖아요. 아침형 인간이랑 그러면서 새벽반과 아침반이 뒤바뀌는 그러면서 뭐 모닝똥 이야기는 아니면 새벽반 회인 굿바이 인사들이 좀 올라오는데 이런 또 그 정기적인 인사말을 노리는 글이 하나 올라와서 호응을 좀 받을까 했더니 무풀이더라고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거 모닝똥 얘기가 나와서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정말 굉장한 게 딴지마켓에 들어와요. 아, 어떤 거예요? 장 관련 아닌가요? 예, 맞아요. 그 장사랑이라는 건데 그 미궁이라고 해서 그동안 딴지 기자들이 검증했었던 것 중에 가장 극찬을 받았던 상품 중에 하나였어요. 아직 안 들어왔죠? 이제 예, 이제 곧 판매돼요. 그게 어떤 제품인가요? 빅똥을 만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변비로 혹시 좀 뭐 고민이신 분들 장을 싹쓸이 하나요? 예, 그 정도 수준이래요. 대단하대요. 예, 대단한 그 너무 싫어하면 뭐 너무 꾸룩꾸룩해서 힘들어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당연히 그런 변비약 같은 거 변비약이 또 다이어트 뭐 이제 그런 거랑 같이 엮여갖고 그동안 의뢰가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무슨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뭐 그런 것들 다 빼버렸어요. 다 저희가 입점을 거절했었고 몸의 부작용이라거나 그런 요소는 전혀 없는 예, 그런 제품이 하나 들어오는데 내부적으로 한 10명의 직원들이 테스트를 해갖고 거의 100%의 효과를 봤었는데 그 10명이 전부는 아니니까 또 어떤 분들한테는 뭐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현재까지로는 검사기관에서 테스트했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굉장하대요. 저는 안 써봤거든요. 예, 저는 안 써보고 이제 평소에 이제 그 변비로 좀 고생이 있었던 예, 그런 분들한테 테스트를 했는데 정말 대단하대요. 궁금한데요. 역시나 기승전 마켓으로 끝나고 있지만 그래도 대단하네. 저희 마켓이 정말 그냥 장사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누군가한테 필요한 상품을 이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자꾸 말씀드리게 되네요. 네. 모닝똥 이야기로 이렇게 왔고요. 네. 마지막으로 성의 있게 요즘 활동하는 어그로분을 한번 소개시키고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아, 그래요? 아, 누군가요? 이분의 어떻게 바로 나오지? 아, 왜냐면 너무 성의가 있어가지고. 갓대봉이요? 네. 네. 아, 소개시켜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심지어 요새는 이렇게 컨셉이 너무 꾸준해서 귀여워해주시는 분도 조금씩 생기고 있어서. 제2의 극극인가요? 극극이 귀여웠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극극이 귀엽죠. 어. 유배지도 이제 별로 안 가는 것 같아요. 그건 차단을 당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차단 기능 항상 추앙받고 있죠, 요새. 그래서 하나 글을, 귀여운 글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 예. 네. 아, 이분 지금 프로필 서명이 대중은 개, 돼지나 다름없습니다. 인데요.
이 컨셉으로 그냥 몰고 가는 것 같아요. 대중은 우매하다. 내가 너네 대중이 얼마나 우매한지 억울을 끌어주겠다. 분석해주겠다. 막 약간 이런 컨셉인데 네. 이 글을 보면 이해 가실 거예요. 제목이 병맛 같은 아재 취미 모음인데요. 일단 플스예요. 네. 이분이 쓰신 글을 먼저 읽어드리자면 CD 한 장에 5만 원, 언차티드 4 하려고 플스 샀음, 병신 드림. 그러니까 왜요? CD 한 장에 5만 원인데 네. 게임 하나 사려고 플스 샀다는 거겠죠. 아. 네. 그 다음은 건담인데요. 건프라 20% 세일하면 무조건 사더라. MG급 이상만 사는 병신들. 예, 이제 MG급은 이 그 반다이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제 상품 중에 네. 하나인데 네. 제일 좋은 급 그 다음 급인 것 같아요. 근데 비싼 거를 사는데 그래도 그걸 또 할인할 때만 사더라. 뭐 이런 네. 거겠죠. 다음은 카메라인데 개나 소나 풀프레임 병신들. 렌즈는 존나 비싸. 그러니까 또 아무래도 풀프레임은 사진을 돈 벌기 위한 프로들이 좀 그 비싼 값 주고 사긴 하는데 요새는 아마추어들도 많이 사잖아요. 상관없이.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는 일종의 거죠. 일종의 허세다 뭐 이제 그런 네, 건가 보죠? 네. 네. 그 컨셉으로 꾸준해요. 이제 그 밖에 이제 고프로. 자전거에 고프로는 왜 달고 다니나? 존나 없어 보임. 드론. 드론 사서 뭐 하려고? VR. VR 얼굴에 끼고 있으면 때려주고 싶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약해졌네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잖아요. 개돼지. 대중들은 개돼지인데 네. 왜 이런 거를 이런 하이테크적인 네. 뭔가 취미생활도 즐기고 네. 돈을 쓰냐 이런 거 아닐까. 뭐 본인도 금요일날 저녁에 와 있으면서 금요일날들 다들 이 시간에 보고 있는 새끼들은 뭐냐 이런 글도 올려주시고 토요일에는 전단이나 돌리지 왜 토요일도 이러고 있냐 이런 글도 올려주시고 우미한 대중들한테 훈계를 하듯 말을 걸어주시고 있으세요 지금. 근데 지금까지 했던 말은 그대로 자신한테 돌아올 텐데. 그러게요. 그 컨셉인 거죠. 리플도 네. 결국은 자기 얼굴에 왜 침 뱉고 있냐. 반사 뭐 이런 거. 반사 이런 댓글도 많이 있고. 근데 사람들이 욕 중에 이 병신이라는 욕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런가요? 보통 그렇지 않나요? 제일 싫어하지는 모르겠고요. 네. 그런 건 좀 이제 약간 장애를 비하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감수성 차이일 수는 있겠는데 무슨 뭐 개새끼 소새끼 하는 것보다 이 병신이라고 하는 게 더 사람한테 굉장히 타격을 주는 이제 그런 욕설로 쓰여 왔었거든요. 저희 세대에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맞으니까 그래요. 자기도 스스로 병신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새끼라고 하는 욕은 사실 그게 황당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욕이잖아요. 네. 개 자식이지는 않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이 병신이라는 욕은 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게 바로 그 점이거든요. 내가 진짜 병신일 수 있기 때문에.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사용할 때 네, 조심해야죠. 네. 네. 근데 저도 사실 잘 사용해요, 이거. 아, 예. 기사 방송에, 쓰거나 그럴 때. 진짜 방송에서도 많이 하셔서 가끔은 잘랐어요. 네. 그러니까 병신 같다는 게 이제 그 가장 병신 같은 건 저거거든요. 자기가 병신인 걸 모르는 거. 그러니까 무슨 병신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마치 되게 옳은 얘기를 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 정말 병신의 전형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분 지금 갓대봉님이 그 병신들이란 말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얘기해봤어요. 네. 네. 저는 이분이 하는 말을 만약에 웹툰, 뭐 예를 들어 이말년 같은 컨셉의 웹툰 작가가 했다면 재밌게 네. 보이는 농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괜히 이런 컨셉으로 하니까 좀 네. 미움도 받고 이러는 거 아닌가. 뭐 차단, 마음에 안 드시면 차단하시면 되고 그런 분들 이미 있으신 것 같으니까 네. 우리 네. 즐거운 게시판 생활 하도록 해요. 네. 네, 다음은 본격 게시판 토크 시간인데요. 오늘은 네. 편집장님께서 먼저 소개해주세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글은 제목이 신해철닷컴 회원 전원 강퇴 사연. 후원이라고 자유 게시판에서보다는 오히려 독투에서 예전부터 활동을 해주셨던 분이고 네. 최근에는 이제 자유 게시판에서도 이제 활발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분이 남겨진 사연인데 원래 이분이 욕 잘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정중하게 써주셨더라고요. 내용을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후원이라는 분이 예전에 이제 신해철닷컴에 무슨 이제 관리자였었나 봐요. 그랬었는데 당연히 이제 신해철 씨가 살아 있었을 때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 갑자기 회원들을 그 신해철닷컴의 회원들을 전원 강퇴시키고 문을 닫은 적이 있었대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어떤 회원이 일본 여 중학생들 소풍 사진을 올렸는데 네. 거기 댓글에 그 일본 여학생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그런 글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었나 봐요. 그래 막 크크거리고 뭐 이제 뭐 외모 가지고 원숭이 같다느니 뭐 어쨌다느니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외모에 대한 이제 비하를 했겠죠. 놀렸겠죠. 그러자 이제 신해철 씨가 예전부터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었대요. 여자건 남자건 간에 외모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제 신해철 씨가 예전부터 방송을 할 때 그 말씀 많이 하셨었는데 네.
결국 이제 그 게시물, 일본 여학생들을 이제 외모에 대한 비하하는, 외모에 대해 비하하는 이제 그 게시물을 보고 신해철 씨가 그 후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이명박에게 쥐새끼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의 생김새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이 하는 짓이 쥐새끼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 하고 나서는 이제 그 신해철닷컴의 회원들을 전원 강퇴시켰다고. 예, 그때 바로 이제 자기가 그 사이트 관리자여갖고 그 일을 자기가 직접 했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신해철 씨를 이제 예전에 대마왕이라고 이렇게 불렀었잖아요. 그렇죠. 예. 평생 대마왕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간직하고 산다. 그리고 내가 애정하는 이곳 딴지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한다. 라고 이제 글을 맞춰주셨어요. 퇴! 하면서.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죠. 네. 네. 퇴. 예, 네, 이걸 소개해드리고 싶어갖고, 예. 뭐, 신해철 씨 생각도 나고, 요즘에 응팔 보니까 신해철 노래가 처음에 나오기도 하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늙어간다라는 거에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내가 익숙했던 사람들.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요. 물론 제가 아직 그 나이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제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 이제 뭐 배우들이랄지 연예인들이랄지 정치인들이랄지 이제 그런 사람들 정말 남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내 인생의 어떤 한 그 부분을 차지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결국 이제 노환으로 죽거나 했을 때 이제 보면 아 정말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예, 신해철 씨의 명복을 빕니다. 내일 강연에서 신해철 이야기 나오는 건가? 아니요. 네, 그렇지 않아요. 내일 내용 되게 궁금하네요. 네. 네. 저도 신해철 방송 들었었는데 네. 보고 싶네요. 진짜 재밌게 들었었는데. 네, 다음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5월 25일에 매더게스컬님께서 쓰신 글인데요. 소개팅 이 정도까지 준비해봤음이라는 글입니다. 네. 이 글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소개해야 할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이 올라온 날에 학계시판에 소개팅 준비하는 여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었습니다. 네. 본문 내용은 카톡 캡처 화면이 여러 개 이제 올라온 글인데요. 여자가 내일 저녁 8시에 만나면 안 되냐고 카톡을 보내요. 그랬더니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8시에 만나서 몇 시에 집에 가려고? 라고 하니까 내일 준비할 일이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 라고 하니까 새벽 6시에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스케줄을 짰는데? 라고 하면서 작성한 리스트를 쫙 보여줍니다. 되게 귀여워요. 네. 네. 챙길 것 20개, 해야 할 것 21가지 뭐 이렇게 적은 노트 사진을 보내주는데요. 이건 안 해도 되잖아. 저건 왜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소개팅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저렇게 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네. 하나하나 다 맞춰줄 준비를 그쵸? 하는 거죠. 네. 본인이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짐이 워낙 많아서 산장 미팅 가냐고. 예, 옛날에 했던.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상대방이 네가 이렇게까지 기대하고 긴장하는 거 알면 정말 사랑스러워 할 텐데 맞아요. 라고 하니까 안 돼. 마치 30분 전에 급하게 준비하고 나온 것처럼 보여야 해. 라고 하면서 컨셉으로 네, 네. 얘기를 몇 마디 더 나누다가 끝이 났는데요. 네. 댓글들이 뭐 저런 여자 너무 귀엽다. 네. 매력적이다. 재미있고 만나고 싶은 여자다. 뭐 네. 이렇게 달렸어요. 네. 제가 선정한 글은 이 글을 보고 쓰신 글입니다. 네. 이 글을 이제 보면서 나도 이 정도까지 준비를 해봤다라고 쓰신 글인데요. 일주일 전에 이발 그리고 목욕 재기하고 손발톱 정리하고 코털 정리하고 호불호 없는 메뉴를 고민하고 또 영화 뭐 볼지 고민을 하고 며칠 전에 파스타집을 예약하고 뭐 만약에 예약이 안 될 경우에는 당일에 미리 도착해서 예약을 하고 그다음에 파스타 메뉴를 대략적으로 공부를 한대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의자를 빼준다거나 하는 기본 매너들을 인터넷을 보고 미리 습득을 하셨대요. 막 연습도 하고 막 그러나 그러면? 네, 막상 따라하고? 네, 막상 부끄러워서 의자는 못 빼셨다고 합니다. 네. 1시간 전에 도착해서 특색 있는 카페를 미리 섭외를 하고요. 이 카페는 예쁘다고 처자한테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공했네요. 네, 걷기 좋은 동선을 파악을 하고 약속 10분 전에 화장실에 들러서 물로 입을 헹구는 그런 것까지 미리 다 준비를 하셨는데 네. 그런데 1시간 만에 끝났대요. 1시간이면 많이 한 거 아닌가요? 아, 뭐 애프터 보셨으니까 영화도 안 보신 거겠죠? 그냥 만나서 카페에서 얘기만 나누다가 끝난 거지. 끝나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뭐? 농담 연습. 신의 한 수네요, 안 한 거? 안 한 게 신의 한 수 아닌가요? 약간 그거 해야죠, 소개팅 할 때. 네. 재밌는 농담 딱 이렇게 딱 외워갖고 미리미리 연습하고. 지금 저랑 플로레님 전에 없이 눈을 크게 떴는데 네. 그 이유가 정말인가? 네. 부들부들.
네, 그래서 끝에 남자는 사랑스럽지 않군요 하고 되게 쓸쓸하게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이발한 것도 이발을 너무 이제 일찍 해버리면 친하니까. 맞아요, 친하니까. 네. 네. 너무 짧아서 이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런 그 팁인데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을 할 때 네. 혹은 이렇게 소개팅 날짜 잡을 때 여자는 한 달에 생리 일자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뒤로 막 피부에 멋도 나고 그날 스케줄도 안 좋고 하니까 맞아요. 보통 약속을 잡을 때 이번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되게 좋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공백이 생기는 거니까 뭐 이런 팁을 어서 인터넷에서 본적 있네요. 아 그렇군요. 네. 사실 마음에 들면 별 상관 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근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고. 근데 진짜 네.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라서 저는 그거 생각나요. 그 앞에서 책 이야기도 나왔을 말인데 네. 그 존머 씨 이야기라고 되게 네. 유명한 거 있지 않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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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되게 사랑스러운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아이의 시선으로 보는 건데 걔가 어린애인데 꼬맹인데 여자애한테 데이트를 신청하려고 자기가 늘 가는 그런 아름다운 길들을 다 연습해가지고 뭐 무슨 나무 구멍에는 뭐가 있는데 거기에 네.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뭐 도토리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네. 했는데 그 여자애가 너랑 같이 이 길로 오늘 안 가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계획에서 완전 어긋나는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와장창 무너진 거죠. 그 많은 아름다운 계획들이 그때부터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동공지진이 급당황하게 되죠. 급당황. 네. 그때도 귀고리 칭찬해라 이렇게 했는데 만약 귀고리 안 차고 오면은 네. 이제 어버버 뭐부터 해야 되지? 네. 어쨌든 긴장하면. 이분 글 쓰신 걸 제가 좀 봤는데 아직 여친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소개팅이 얼마 전이었나 봐요. 꼭 여친 생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네, 선정을 해봤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조만간 성인용품 만큼. 들어오니까요. 네. 어, 진짜 들어오나요? 네, 들어올 생각이에요. 네. 기대. 네, 다음은 호유님께서 선정하신 글 소개해주세요. 네, 저도 남녀관계에 대한 이야기로도 볼 수 있는데 네. 미혼 남녀 66%가 내 애인이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궁금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63%는 구글링을 심지어 한 적까지 있다고. 아, 구글링이라는 게 뭐 아이디 같은 거 네. 그런 걸로? 네. 그게 그 사람 이름이나 네. 이런 걸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쓰는 메일의 앞부분 있죠. 네. 이런 검색하면 아주 옛날 자료부터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구글링도 해봤다라는 응답자가 63%였다고 해요. 네. 주체는 결혼정보업체 가연에서 했네요. 아.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각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성향 분석? 뭐 네. 이런 거 있었는데 그랬죠. 그때 이제 SLR 시절에 남자친구가 혹은 소개팅 상대방이 SLR을 하면 헤어져라. 아, 특히 자개를 거야? 하면 헤어져라. 진짜요? 유명하네. 현태들이다. 아, 아, 그런 게 있었어요. 실제로 여기 지금 딴게 활동하면서도 네.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남자친구한테 알려주지 않겠다 이런 분도 있고 특히 뭐 마이마이님 우리 방송 네. 출연한 적도 있었던 마이마이님도 네. 절대로 안 알려주겠다는 분도 있었고 근데 뭐 포기하면 편해요. 인터넷에 글을 남기는 거를 옆에 실제로 친한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네. 되게 어색해 보일 때가 있긴 해요. 정말로 이런 글을 댓글을 남기고 있으면 옆에서 그렇죠. 봐요. 네. 그러면 아 저런 말투로 남기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뭐 그게 이상하든 별로든 괜찮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약간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들 여기 인터넷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쵸. 역시 온라인 오프라인은 따로 뭔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은데 네. 너무 길이가 큰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런 짓들을 하는 것 같아요. 짓들? 약간 뒷조사 같이 정말 부끄러워하나요? 그 자기가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들통나는 게? 활동한다는 말은 결국 글을 남기고 뭐 한다는 네. 거잖아요. 그냥 눈팅을 더 이상으로. 거기서 뭔가 부끄러운 짓을 하니까 그런 거겠죠 아마? 그냥 어색한 걸 보여주기 싫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미지는 그렇지 않지만 그 커뮤니티의 이미지라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개를 떠올리면 변태들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예전에 친구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나 어디에 자게에서 요새 글 올리고 놀아 이러면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눈빛에서 이렇게 찌찍거리는 게 느껴지네요. 아, 그렇군요. 근데 SNS랑은 또 그러면 다르잖아요. 이런 커뮤니티가 또. 네. SNS, 페이스북이나 옛날에 싸이월드나 뭐 우리 카카오 스토리 같은 거 카카오톡 기반으로 하는 그럼 뭔가 자기 개인사를 다 올리는데 그런 건 정말 자기 그 오프라 현실 모습이랑 이렇게 맞춰가서 뭐 물론 거기에서도 자기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올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되게 괜찮은 좋은 모습만 계속 올리는 올렸는데 뭐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거 없이
온갖 걸 배설해서 그런지. 아, 닉네임을 뒤에 가려져 있으니까. 네. 근데 실제로도 기업에서도 뭐 사람 뽑을 때 그 사람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는 본다고들 해요, 요새는. 네. 거기에서 얼마나 거기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더 활동을 하고 생각을 갖고 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근데 그거 말고 이런 커뮤니티에서 뻘소리 하면서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거랑은 또 다르지 않나요? 당연히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것도 어쨌거나 내가 누군지를 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이제 그걸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제 우리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지킬 거 하이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네. 그래서 실명 인증을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아까도 말했듯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지킬 거 하이드로서 뭔가 이렇게 여기에서 자기의 다른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도. 네. 그 자기 취미생활, 취미생활 될 수도 있으니까. 분명한 거는 절대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내 안에 네, 같은 맞아요. 사람이고 그렇게 뭔가 좀 그 극단적으로 뭔가 이렇게 내면에 뭔가 숨겨진 게 나오는 거 그거 그 건강상 되게 좋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네. 사람이 이렇게 일치가 되면 물론 좋겠지만 그 정도가 되려면 정말 어떤 그 도인 수준이 되는 거고 그 전에 아주 평범한 사람들은 그 내 안에 막 악마가 있고 막 천사도 있고 다 있어요. 내가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내 안에 있는 악마를 인정하는 거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 나이 먹으면 그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자기 배우자가 될 사람, 자기랑 연애할 사람의 글을 보는 걸 좀 두려워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지 두려우니까. 근데 내가 내린 결론은 내 안에 악마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대체로는 병신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병신이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마치 악마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기도 해요. 네. 악마가 더 낫나? 악마가 더 멋있나? 그렇듯해 보이잖아요. 그렇듯해 네. 악마는 뭔가 그래도 어떤 성향 같은데 이 병신은 정말 그 그냥 내가 병신 같은 거니까. 네. 아 그게 인생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고전에서 하는 얘기도 다 그런 거예요. 네. 맞아요. 오늘 토크는 여기까지. 오늘 토크도 마무리 여기까지. 제가 해드릴게요. 그 네. 그렇죠.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